성대 예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목이 너무 마르면 정차한 틈에 뛰쳐나가서 자판기에서 음료 뽑기 가능 불가능. 이게 그 앞차가 좀 느리면은 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건요. 그 기관사님이 예. 신호대기 관계로 잠시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튀어나가서 뽑기 가능 불가능. 나갔는데 문 치. 페이크. 옥동자님인 줄 알았어요.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지하철에 태동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산 증인이죠? 산 증인. 2호선부터. 나라에서 자료조사차 그 인터뷰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어땠는지. 그때 당시에 그 어린 그 배디님은 또 영특해가지고 기억을 다, 그때 상황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좋은 자료죠. 지하철에 기대지 마시오. 그 손. 아, 예, 예. 제가 문에 손 한번 낀 다음에 생겼어요. 아, 진짜예요? 제가 거기 한번 껴가지고. 아,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손을 못 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숭고한 희생으로. 그 2호선 열차에 그 손이 들어가면 예. 진짜 아파가지고 막 열차 틈에 다리 안 빠졌냐고 하신 분인데 빠졌어요? 다리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안내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 승강장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널싸우니 아 뭔지 알아요 이거. 다리가 빠지지 않게 조용히. 누가 다리 빠져요 그랬는데 그게 배디님 때문이요? 저 빠진 적 있어요. 어릴 때. 아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구나. 배성재 위인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위험한 일을 겪었던 거니까 예, 베레스트 건프라고. 그 저는 평생 동안 그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손김 주의, 그 다음에 그 승강장 사이가 넓다는 멘트. 예. 저는 들을 때마다 평생 그게 남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예. 일을 하셨는데도 그냥 다크나이트처럼 그냥 묵묵하게. 그럼요. 이제서야 제가 얘기를 하네요. 예. 위인이다, 진짜. 이건 위인이네요. 아니, 위인은 아니고. 예? 훈장 받아야 돼, 이거는. 왜 훈장을 제가 받아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셔서. 예. 배틀에서 얘기하니까 좀 뻥같이 느껴지는 게 아쉽네요. 채팅창에는 코큰나이트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